사람이 있어 길이 나고 길이 있어 사람이 오갑니다. 그중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숨만이 알겠지요. 길마다 쌓인 이야기가 가득한 울진의 숲길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경상북도 울진에는 사람들의 걸음을 평생 지켜봐온 길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높이 받쳐들고 넉넉한 자연의 품을 껴안은 길. 바로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입니다.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은 2021년 11월 국가 숲길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 숲길은 산림청에서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숲길을 심사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숲길입니다. 우리의 생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예약 탐방 가이드제로 운영되어 구간별로 하루 80명까지만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7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에는 바다와 내륙을 잇는 조선판 참아고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금강 소나무 숲길은 2010년 7월 20일에 오픈해가지고 약 한 11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몇 백년 전부터 공화와 울진의 물물 교환하던 곳이에요. 첫 번째 구간은 11형 옛길의 일명 보부상길입니다. 200년 전 보부상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이 길은 두천리 주막촌에서 시작됩니다. 장돌뱅이라 불렸던 보부상들이 긴 여정을 떠나기 위해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두천리에서 시작된 상단 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봉화까지 이어졌을 텐데요. 이 길은 동해안 해안가인 울진 지역과 내륙 지방인 봉화를 잇는 유일한 동가설을 잇는 길입니다. 6.25 사변 전까지만 해도 한 200년간은 이 길이 보부산길로 아주 성행한 길입니다. 울진에서 봉화까지는 72km, 약 180리길을 3박 4일에 걸쳐서 이 보부상들이 오고 간 길입니다. 흥부, 죽변항, 그리고 울진 지역에서 각기 소금, 건어물, 미역 등 필요한 물건을 해서 두천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길을 떠날 때는 많게는 50명, 100명 가까이 상단을 이루어서 봉화까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곳은 길을 떠나는 보부 상단들이 발을 멈춰 술과 음식을 진설해 예를 갖춘 곳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으면 이 산적들과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단을 이루어서 이 보부산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접장을 안동 사람 그리고 반수를 봉화 사람으로 정함으로써 장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울진 지역의 보부상들이 이 두 분의 이 은공을 그리기 위해서 11형 고개의 첫 초입인 이곳에 내성행상 불망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봉화의 장터에 도착하기까지 맘졸이며 걸었을 보부상들의 애환이 느껴집니다. 다시 굽이굽이 걸어 도착한 이곳은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의 첫 고개 바리째입니다.
울진 쪽에서 넘어오는 제일 첫 곡의 바리째입니다. 바리째는 처음에는 오롯이 사람의 힘으로만 무거운 등짐을 나르던 것을 소나 나귀 등을 이용해서 소나귀 등의 짐을 바리바리 싣고 올라오는 곡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날이 지고 까맣게 어두운 밤, 불을 지펴놓고 바리째를 넘는 보부상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곳 소나무는 약 수령을 400년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송진이 가득 찬 부분에 구멍을 내어서 등산불을 피우게 됩니다. 산간지역이라 별이나 달이 없으면 아주 칠흑 같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에요. 비가 오고 나무가 젖었을 때는 이 손으로 거름이 아직도 만져집니다. 떠나는 이가 있으면 기다리는 이도 있다는 걸, 세월의 무게를 안고 지켜본 길은 다 알고 있었겠죠? 바리바리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이곳 바리째를 걸으며 하나씩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고단하고 녹록지 않던 숲속의 삶을 위로해 주던 성황당도 있습니다. 네, 이 길은 장평동으로 예전에는 10여 가구의 하전민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큰 엄나무가 있었어요. 태풍등으로 넘어졌고 이 허물어진 성황당은 2018년도에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해서 두천릴리 주민들이 매년 이해 제를 드리며, 이곳은 옛날의 보부상들과 지금 현재 주민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보부상길에 빽빽한 소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특이한 표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울진 소광 황장봉산 동계 표석입니다. 숙종 6년에 이를 저 숙종 임금이 지시해 적어놓은 것이죠. 황장봉산 동계 조성 지서이십니다. 황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루황자의 창자장자. 나무가 아름드러웠는데 속이 누렇다 해서 창자장자를 썼어. 울진 금강소나무는 울진 금강소나무의 브랜드입니다. 500년 전부터 불렀던 이름은 황장목입니다. 울진의 금강소나무 황장목. 조선시대 왕실은 금강소나무의 우수성을 알고 소나무 보호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산지기를 따로 두어서까지 지키게 했다는데요. 왕실 소나무였던 울진 금강소나무는 현재도 산림청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복원용으로 4천여 그루를 지정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발길을 재촉하면 찬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이곳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사계절 그 찬물만 나온다 해서 찬물내기라고 식사하는 곳입니다. 사오는 물건은 별로 없고 두촌 주민들이 전체 농사 지어서 산에 산나물 하고 굉장히 맛있게 잘 먹고 무한리필입니다. 찬물 내기에 도착하면 두천리 주민들이 탐방객들을 위한 건강한 한 끼를 직접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울진의 진한 맛으로 속을 채우고 다시 걸어가 봅니다. 간호 간호 언제 간호 열두 곡에 언제 간호 이거라기 우는 곡에 내 고개를 언제 간호 미역 소금 어물지고 춘향장을 언제 가노 가
간호 간호 언제 간호 열두 곡에 언제 간호 이 고개를 넘어가면 춘향장을 언제 가노 네, 이거는 이제 고산지대 희귀 종류라 알록제비라고 제비꽃이 84가지 중에서 희귀의 종류입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소나무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는 희귀 식물들이 많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싹을 틔운 생명들입니다. 고개 넘어 또 고개, 스무 고개를 하듯 길의 비밀을 풀며 오르다 보니 벌써 11형 고개의 세 번째 고개인 셋째에 다다랐습니다. 셋째에는 수령 400년이 넘은 금강소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그려진 황색 표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500년 소나무 이상 되는 것들이 약 한 5천 그루가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에 남아 있습니다. 해서 국가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시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둘레가 4m죠. 세 사람이 둘레를 해야만이 돌아가는 나무입니다. 한 5천여 그루가 지금 아직 여기 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울진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집을 지어놓으면 천년이 넘게가도 안 썩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조금 지나면 보부상들이 무사 안녕을 기원해 예를 갖추고 제사를 올린 성황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곳은 조령 성황사. 새도 쉬어간다 해서 새조자를 썼는 조령 성황사입니다. 15개의 현판에는 보부상단의 기부자 약 1,000명과 당시 수리 책임자 이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보부상들이 성공적인 행상을 빌던 성황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을지 그 마음이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이제 보부상인들이 최고 흥행한 때가 1800년도라 그래요. 부상과 보상을 보태가지고 하는 말이 부보상. 보부상들은 돈쟁이고 돈까먹고 지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등짐쟁이는 오로지 키로당 돈을 받고 등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산적들이 꼭대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산적 집합소죠, 여기가. 예, 그래서 무사히 지나게 미신을 많이 믿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인적이 드문 숲길을 오가며 가족들의 품에 안전히 돌아갈 수 있길 바랐던 보부상들의 염원이 이곳 조룡 성황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걷고 걸어도 끝없는 길. 다리에 힘이 풀릴 때쯤 보이는 건 어쩐지 반가운 주막터입니다. 지금은 150년 된 비닐방아의 흔적만 남아있는데요. 그 옛날 보부상들은 노곤한 다리를 뻗고 하룻밤 쉬어갈 수 있었겠죠. 셋째에서 대광천까지 1.8km의 평화로운 숲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보부상인들이 밟았던 대광천의 돌다리를 건너 봉화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여기는 구간이 그러니까 3구간이 지나가는 곳이고 또 4구간이 지나가는 곳이고 또 1구간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 옛날 그 몇 백년 동안 보부상인들이 지나다는 길 그 자체입니다. 네.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을 따라 우리의 옛 이야기를 발견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1구간 보부상길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보부상들의 짐 속에는 장에 내답할 물건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줄 떡 하나, 아녀에게 줄 비녀 하나처럼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떠나야 돌아올 수 있었던 열두 고갯길, 그중 우리 인생과도 닮은 보부상길을 따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